드디어 돌아왔군. 주간까지 다 오긴 했지만 호의사도 듬뿍 받았으니 조금 쉬었다 갈까? 응? 동방청력문의 문화생이잖아? 쫓기고 있는 건가? 문팎끼리의 다툼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겠군. 물러나 있어! 가라! 아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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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시하게 짝이 없군! 너희들 그렇게 약해 빠져서 뭐해 쓰겠어? 감사합니다. 전 동방청룡문의 문화생인 스이링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잠깐! 뭘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방금 그놈들 중앙 기린문 문화생들인 것 같은데 왜 너를 쫓고 있던 거지? 죄송합니다. 지금은 급히 주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서요. 주간? 주간은 우리 마을인데? 그럼 전에 동방청룡문의 문화생으로 문파가 생긴 이래 최고의 문제아 신부, 가르침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 끝에 문주 코오보우님에게 파문당한 형편없는 사형신부를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알고 말고. 잘됐다. 그럼 절 좀 안내해주세요. 어째서 중앙 기린문의 문화생들에게 쫓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문주님이랑 사형들 모두가 중앙 기린문 녀석들에게... 설마...
살해당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그게 정말이냔 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그런 거짓말해서 뭘 해, 이 바보야! 이제 동방청룡문의 문화생은 나밖에 없단 말이야. 다음 문주가 나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파문당했건 말았건 그 신분하는 사람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라고! 이제 알았으면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줘요. 신부는 바로 나야. 그러니까 동방청룡문에서 남은 사람은 나랑 신부 오빠뿐이에요. 검술 실력도 아직 미숙한데다 따지고 보면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오빠를 제쳐놓고 문주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난 사부님에게 파문당한 몸이야. 더 이상 문파에 얽매이고 싶지도 않고. 아까는 날 도와줬잖아. 그건 부탁이야. 제발 도와줘. 어쨌든 그게 사부님의 유언이라니까? 신부야. 세이다츠 선생님, 수업은요?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아이들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만 돌려보냈다. 죄송합니다.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다. 신부야, 내 지금까지 아무 말 안고 있었다만 나는 네가 하루도 빠짐없이 검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무예가의 꿈을 아직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문당한 놈이 문주가 된다고요?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이걸 바꿔라. 오하쿠의 유품이 운명법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는 훌륭한 무예가였단다. 너무 무예밖에 모르는 것도 탈이긴 했으나 허나 그랬기 때문에 전지인 삼반검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게지. 그 전설의 무예를? 아버지가 삼반검을? 역시 피는 숨길 수 없구나. 신부야, 자신이 가야만 할 길, 해야만 할 길, 올라서야 할 곳을 찾아보고 해야만 할 일, 올라서야 할 곳. 아버지, 전 문주가 될 그릇이 아니에요.
스위링은 도와주고 싶어요.